증산 성제님의 현무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무경은 큰 합당한 베풀입니다. 큰 합당한 베풀입니다. 베풀매의 진가의 베풀매의 그림. 큰 합당한 베풀입니다. 토끼의 그림, 베풀매의 진가이다. 토끼 그림은 베풀매의 진가이다. 이 토끼 그림은 베풀매의 진가라는 것은 이렇게 토끼를 그 상징하는 그 그림이나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 이 토끼띠의 생년월일을 월일에 탄생한 타고난 사람이 말세상시름 공사를 맡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추배도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토끼가 있고 이렇게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옆에는 활이 있고 이렇게 말세상시름 공사를 할 진인을 나타내는 그림이 여러 예언서나 종교 경전에 있습니다. 토끼의 그림은 베풀매의 진가가 쥐를 밀어내는 기원의 글이다. 토끼가 있고 토끼의 그림은 베풀매의 진가가 이건 토끼 이 쥐를 쥐 서자를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그린 건데, 쥐는 알곡을 까먹는 인류의 그 알곡을 까먹는 그런 불순자들을 걷는 것이죠. 기원의 글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류가 가난한 사람이 없고 베풀매 복지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기본 복지, 의식주의 기본 복지가 절대 복지가 다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기 때문에 다 행복하고 즐거운 낯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38선 판문점은 합당한 수요이다. 바로 이38 판문점에서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38 판문점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기가 가장 합당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38선의 아리랑 동산이 인류 복지를 이루는 베풀매 복지를 이루는 자리로서 합당한 자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글귀를 보면 이것을 다 뒤집어서 써오는 글을 다시 이제 뒤집어서 보면 이르는 귀신을 돌이킴을 근본의 나라에는 말하라. 이 아리랑 동산에는 이제 귀신 타령, 영혼 타령, 죽어서 잘 된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나의 의식이 빠져나가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즉 영혼도 없고 또 귀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흩어져서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게 삶과 죽음을 밝게 보시고 밝게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귀신 타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풀매 눈초리 흙임은 엎드려 축복하라. 이렇게 베풀매 복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
눈초리 흘김은 엎드려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안이 곱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풀매 복지를 하는 것을 안이 곱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엎드려 축복하라. 그들도 영생의 축복을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씀을 이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랑이 가득 차야 합니다. 아리랑 동사는 베풀어줌의 동사입니다. 아리랑 동사의 베푸는 그 베풀문 이제 인류 복지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리랑 동산에 베풀고 그 아리랑 동산에 베푸는 베풀미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삶을 영화롭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빌으라. 초목이 의뢰하여 돌아온 만의 방이다. 모든 종교에서 기원하고 기도하고 기원하는 것을 그 소원함을 들어주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돌아와서 모든 종교에서 오시구란 분이 돌아와서 펼치는 역사이니 이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기원함을 이루어 주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별의 줄기의 해에 이지러진 곳에 휴전선에 38 휴전선에서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몸은 닭의 발음이고 달로 이 나를 밝게 고한다. 몸은 이 역사의 뜻의 근본은 바로 닭의 나라 프랑스의 라엘의 근본 진리의 철학입니다. 라엘의 근본된 진리의 철학은 우주는 무한히 넓고 또 물질은 무한히 작고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적 가르침으로다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별에서 오신 엘로힘이라고 불러지는 우주인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DNA를 원자 단위 물질을 이용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의 지구의 인류의 기원, 지구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주고 또 인류의 미래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이 라엘의 철학의 기본 바탕을 두고 하는 역사입니다. 달로 이 나를 밝게 고한다. 라엘이 가져온 도형이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육각별의 안에 만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도형의 뜻은 우주는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또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안에 있는 만자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고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즉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다시 제 물질로 돌아오는, 이렇게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 도형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환히 알고 이렇게 이 도형을 만들어 놓으신, 인류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도형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의 역사는 이 근본된 진리의 바탕을 두고 펼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 색깔을 칠해서 사람들은, 지구상의 사람들은 여러 인종이 있고 서로 다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을 조화를 이루어야지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이루어지지, 서로 흑백 논리로다가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은, 선악으로 다 나눈다면, 인류는 분란으로다가 불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평화의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으로다가 들고 도형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는 험난함에 두루 언덕을 없이 한다, 남쪽에서.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란 분이 오셔서 이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 한반도 남쪽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육체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통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어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